하나님 뭐 바다에 대한 뭐 그런 추억이나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 바다도 좋아하는데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약간 아 있는데 뭐 사살군에 사살군에 이랬었어. 그쵸? 기억나? 그거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4월 바보야. 4일 19년도에서 4.19였지 바보야. 아 그럼 19시간이었어요? 야 엠카가 6시부터 한 8시까지 하는데 그래 그 우리가 뭐그그 사이 사이 1등 했으니까 사이 1등 아 했으니까 그게 뭐 19시야? 대충 일부러 해요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맞아 19시 맞는 걸로 오케이 네. 아무튼 4.4.19가 저희가 그첫 음악방송 1위 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아예 Psych a lot! 자 얘들은 30분 지났는데 시작을 하네 아 30분이나 30분이었어? 했어? 아 우리가 우리 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모이면 뭔가 진행이 안 돼. 어? 맞아 그러니까 진행하지 말고 이렇게 입시십시다. 뭐? 이게 무슨 소문이야? 스타. 만약에 우리가 진짜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우주에 살수 있어 지구에 살래? 우주에서 살래? 우주에서 살지 않을까요? 오. 아, 둘다살수 있어요? 어, 둘다살아수둘 있네. 다살수 있으면 전 지구에 살죠. 왜냐면 이사하기 귀찮거든요. 진짜 귀찮거든요. 참이는 참이도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전 지구에 있죠. 아 그래? 아, 뭐 가끔 놀러 가겠죠. 나 불렀어? 응? 나 불렀어? 아, 형 돼지 토끼. 차이가 있어 장미랑. 그러니까 성이 돼지고 이름이 토끼야 나는. 아 성이 돼지야. 네, 성이 돼지 원자가 이름이 토끼. 돼지구나. 네? 그럼 성이 돼지가 돼지라. 먼저네? 성이 돼지면 그렇게 되나? 그치 왜냐면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성은 못 바꾸잖아 그쵸. 형 그럼 돼지가 좋아? 바다 코끼리가 좋아? 너 만약에 바다 코끼리가 좋으면 돼지 바다 코끼리가 되는 거야 진짜? 아니 그건 그냥 뚱뚱한 바다 코끼리잖아 둘다 별로예요 그것도 줄이면 돼끼가 되긴 하네요 돼지 바다 코끼리 아 잠깐만 아, 와, 나 진짜 이 말이 왜 맞는 말 아니야? 맞는 말 아닌가? 100으로 맞는 말이야 100으로 그러면은 다음 노래가 뭐죠? 아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예아 잠깐 다음에는 또 스페셜한 추천을 받았어요 바닷코끼리 야야 다음 노래 아 듣자고 다음 노래 듣자고 다음 노래 와,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소고기.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추천곡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아, 좋네, 노래. 아, 예상이 가네요. 이제 뒷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제 차례인가요? 아, 제 차례예요? 그럼 너가 하셔야죠. 지금요? 네. 어. No.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브이랩을 통해서 예. 이제 창빈이와 함께 이런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혹시 한 씨가 괜찮다면 네. 오늘 백회 특집인데 네. 특별한 특집인데. 한 씨의 벌스라도 혹시 어느 정도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 나 그러면 네. 댓글에서 가사를 몇개 추천받아서 그걸 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그럼 아 뭐야 이거 2절을 지금 만든다고요? 그래요. 어때요? 아, 정말 즉흥적인 찬방이네요. 좋네요. 지금 만들자고요? 아 좋았어. 돼지 코끼리건 넌 언제나 뭐였지? 아, 아 대끼야 네. 넌 언제나 돼지야라고 하지 않았네. 넌 언제나 대끼야. 오케이 대끼야. 대충 여기까지 하고 와, 나머지 뭐 아니 그냥 어. 그냥 대충 이렇게 해보고 아, 그래? 나머지 프리스타일로 해봅시다. 돼지 코끼리건 형이 토끼건 넌 언제나 돼끼야 아니면 돼지인가. 아는 형은 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 초심을 잃었어. 예. Yeah. 오케이. 들어봅니다. 아 먼저 너 혼자 한번 들어봐봐. 네. 노래 재밌네요. 어이? 자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형. 오케이. 진짜로 뿜어. 외부로 한다. 예. Yeah. 예. Yeah. 형은 살이 너무 빠졌어. 처음보다 초심을 너무나 잃었어. 왜 매일 저녁 야식 시켜 먹던 습관 어디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 야위 여가는 형의 턱살을 볼 때마다 동생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비타민C라도 챙겨주고 싶을 마음이거든. 형은 나의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형. 어 여기까지 합시다. 어, 위대한 형 위대한 형 위대한 오케이 오케이 위대한 형 솔직히 거짓말이었으니까 어 가사가 위대한 형까지는 거짓말이었으니까 위대한 형만 자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사 슬픈데? 자 잠깐만. 아 얘도 진짜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얘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어, 자, 형은 나의 형은 나의 형은 나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의부터 갈게 그러면. 어 오케이.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오케이. 와 이게 즉흥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형은 나의 돼끼 아니면 그냥 돼지 아니야 솔직히 어울려 바다 코끼리 너무 귀여워. 미쳤냐? 아 재밌어. 아, 계속해 계속해. 아, 마음 주지 마. 아 나 잠시만. 어이?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예. 오케이 준비됐어? 응. 이제 갈게요. SPER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한건 왜? 아, 그부터 다시 합시다. 여기 여기 고기는 타지. 아, 타지 고기는 타지. 형, 도대체 왜 입었어? 바 아, 왜 입었어? 바지랑 아, 입었어. 바지는 입어야지. 빨간 바지 빨간 내가 바지. 내가 진짜 바다 코끼리인 줄 알아 이 자식아? 바지는 입어야지 임마. 사람 취급은 해 임마. 아, 미안해. 나 정리하고 할게. 나 진짜 나 시작대로 못할 것 같아. 나 정리하고 할게. 그래 나 돼지 토끼야. 저희 나중에 이 노래 완성하고 본캐 돼끼 부캐 바다코끼 괜찮은데? 나쁘진 않네요. 어. 나중에 이 음원 완성시키고 어 발매를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발매할 거면은 2절 다시 만들어. 이제 다시 만들어. 청빈송을 이 친구가 아 이거 1절도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원래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얘 때문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이? 야 아니 이거 진짜 오케이 다섯 렛츠 고. 형의 목소리는 마치 무야호 언제나 귀 속에 조용히 내게로 속삭여. 물론 난 사랑하거든 우리 형의 모든 걸. 그러니까 하고픈 거 다 하면서 다 살아. 와우 야호. 어이? 좋아 좋아 좋아? 네 괜찮아? 아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Let's go. 오케이 돼끼야 아니면 돼지인가
잃었어. 귀엽게 생겼냐? 귀엽게 생겼네. 야, 귀엽다. 귀엽네. 야, 나 스퀴즈로 데끼 그것도 나왔어. 아니야. 저거다 아니야. 저거다 아니야. 2 hours later. 고! 야, 이 아저씨. 고! 알았어. 야, 너무 귀엽지 않아? 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Why are we still here? Just to suffer. Okay, okay. 아, 이제 집에 가자. 나 진짜 아, 목 아파. 아니야, 참인 듣기야. 언제나 듣기. 아니야, 왜 언제 듣기야. 바닷고기. 야, 우리 아직 추천할 곡도 너무 많았어. 자, 그러면 이거 안 돼.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됐어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됐다고요? 뭐 지냐고요? 아니야. 야, 곡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처음부터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또 들어요? 아니야. 자, 뭘 또 듣냐고요? 와, 진짜. 아.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대로 해. 자, 들어. 재밌겠다. 오늘은 뭐 먹지? 늦게 먹으면 예니가 또 뭐라 할 텐데. 점심을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저녁은 샐러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줄때 있게 판단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어두운 세상 속 서점 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날 것 같아. 한 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대가 없어. 형이 토끼건 넌 언제나
아, 야, 바스코끼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형이야, 오늘.